문박사. 어? 과학적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야 된다네. 어 왜요? 어 지금 저희 물리학을 이용해서 오늘의 실험은 강우장에서 어디까지 시켜 먹을 수 있을까? 그게 왜 과학 실험이에요 근데? 그게 이제 자 그럼 일단 짜장면부터 먼저 시키면 되죠 기본적으로. 네. 짜장면을 당구장에 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. 치고 계세요 제가 시킬 테니까. 사장님 탕수육 있는 것 세트로 시켜주세요. 자, 첫 번째 실험 성공. 와 신기하다. 네. 일단 당구장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당구장은 무조건 이렇게 음료수를 꼭 주세요. 그 당구장에는 조금 야릇한 당구장이 있어요. 여기 그 약간 있죠? 레이싱 모델들이 당구 치고 있는 사진. 그게 좀 걸려있긴 한데 여기 오늘 주장주와 게임 신청 시 50% 해준대. 이기면 제가 물어볼게. 혹시 제 한 게임 부탁드려도 될까요? 저보다 훨씬 될지 실력입니다. 한 번, 한 번, 한 번인데 사장님이 중간에 2번 하시면 되고 너랑 나 둘. 그러니까 다마스를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. 네, 그쵸. 그쵸, 그쵸. 그렇죠.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점수를 더 넣으시는 거예요. 22개 넣을까요? 와, 이거 맛있다. 짜장 맛 어때요? 대박이다 여기. 그 여기 와서. 먹을 때 보통 뭐 먹어요 사람들이? 거의 짜장면이죠. 중국 요리다 치킨하고 아. 그냥 간단하게 치킨하고. 그러면 혹시 지금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감자탕을 좀 시켜도 될까요? 저희가? 아니 저 다 먹었다. 아 예. 감자탕은 제가 시켜도 상관없는데 네. 그거 맛이 어떤지 내가 안 먹어. 아 그래. 아 시키는 건 되는 거죠 어쨌든. 오. 아 그럼 저희 한번 시켜 볼까요? 제가. 맛있어? 뭐야 빨리 와봐. 맛있어? 야 고마 죽였다. 나이스 나이스. 바비. 나이스 나이스. 바비. 까비 그거. 호응해 들린 거죠? 네. 아 진짜. 세영 씨 그 당구장에서 회 시켜 먹는 사람도 있어요? 회요? 네. 그게 나야. 저저 이런 차례. 어? 어? 아! 아! 나이스. 야 그걸 지냐. 아직 안 먹어도 되는데 네. 젊은 때부터 먹어두면 좋으니까. 아 진짜 뭔데요? 이거 저기 유정이. 네? 유정이요? 자 오늘 결론 당구장에서 뭘 시켜 먹어도 된다. 홍어도 된다. 홍어도 되나요? 홍어 사먹 맛세이는 안 된다. 네. 결론입니다.